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한속네오텍 되겠고요. 코드번호 2264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자, 한속네오텍 제가 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산업 재편이 완전히 됐죠. 원래 이제 OLED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2차 전지 사업 관련 산자부 산업 자원부죠. 사업 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지원도 받을 거고 세금 혜택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검사기 사업 추진에 강세가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게 그 자동차 리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미국 GM의 전기차 볼트가 또다시 리콜, 이게 아마 LG 화학 관련일 겁니다. 지금 배터리 결함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을 또 잡아줄 수 있는 분리막 관련해서 한속네오텍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 또 엿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완전히 21선, 31선, 221선까지 올라와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OLED 다시금 또 관심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한속네오텍 여기 보시면 재무제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재무제표 한 번 더 보시면 매출액 좀 많이 줄었긴 했어요. 그 코로나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흑자 기업이고,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기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OLED 마스크 공정 장비 사업 및 OLED 방막 봉지 공정 장비 사업, OLED 모듈 공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 분리막까지 현재 좀 합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담기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원래 안 그래도 좀 이때 상승폭이 나왔었던 그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한참 이제 뭐 그 LG와 관련해서 뭐 리콜 이야기 나올 때였던 것 같은데, 다시금 조금 좋은 모습 흘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될 거고, 상승폭 더 나와줄 수 있겠죠. 뭐 말 끝나기 무섭게 지금 5% 양봉을 뛰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뭐 논현동 토지 및 건물 양수를 하면서 업무시설로도 또 변모를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OLED 플러스 2차전지 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낮지만 주가 재평가가 급속하게 좀 이뤄질 가능성도 높고, 주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선, 31선, 221선 위에 있어서 언제든지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물대 차트로 보더라도 2200원 선까지만 올라간다면 24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또 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매물대를 좀 녹이는 작업이 있었죠. 그죠?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위로 어쨌든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외인 매집이 꾸준히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다 매집 물량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어쨌든 모아가고 있다는 게 좀 차트에 좀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폭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절라인도 한번 정해봐야겠죠.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딱 1800원 선이겠네요. 1800원 선에서 1900원 선 이 정도 선에서 손절라인 딱 정해두고,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폭이 점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OLED 기업이었는데 요번에 산자부를 통해서 완전히 2차전지 사업까지 동시에 수혜받을 수 있는
한솔네오텍이라는 좀 저평가 기업을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폭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저평가 종목들 한번 좀 제대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매매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브라보 눌러보시면 자 여기 금요일 2021년 5월 17일부터 7월 23일 저번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익 난 거, 손절 난 거 저희가 다 표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투명하게 손실도 당연히 납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한 191% 정도 내드렸는데 이런 거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브라보 팀장님, 서보성 팀장님 영상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저희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에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렇게 종목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 해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단타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